예, 반갑습니다. 후학사랑 번님들. 오늘은 서울 도심 속에 깊은 쉼터, 마음을 누일 수 있고, 예, 서로 함께 할수 있는, 예, 원경 스님이 계시는 심고강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원경 예,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원경 스님께서는 예전부터 국악하고 연이 있으셨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예전에 국악은 어떻게 좋아하셨어요? 예, 제가 20대 중반에 대금을 본 적이 있고, 그 이후로도 몇몇 분의 국악인을 모시고 수업을 좀 받긴 했습니다. 그런 이제 승려라는 신분 때문에 제약이 많이 따르고, 어른 스님들의 도도 같은 질책으로 경계를 많이 받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50이 넘어서, 이제 스스로도 다스리고, 주변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으로, 국악에 대한 애정을 놓을 수가 없지요. 이제 오래 전부터 우리 국악에 대해서 관심과 깊은 또 실제 연주도 하시고 소리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그걸 또 대중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시면서 즐겨 이렇게 마음을 위로해 주셨는데 대금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와 산사에서 이 깊은 신고감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척하신 선구자로 제대로 알고 찾아뵙습니다. 산사음악회를 맨 처음 이 깊은 곳에서 어떻게 열게 되셨는지요? 예, 제가 처음 이 신고감에 오고 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말 그래도 절이름 신곡이라서 그런지 심산유곡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찾아오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자연이 그냥 아무도 보는 이 없이 자취 없이 그냥 지나쳐가는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덕성은 진선미가 아니겠어요? 그 원래 부처님 법은 진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가르침이니까 진에 속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은 바로 선. 누구나 자연 속에 깃들면은 착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맑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연은 바로 진선미 삼덕 중에 선을 주고요. 또 불심과 자연과 더불어서 예술이 곁들여진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술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선미를 구현하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음악회를 하게 된 겁니다. 음악회를 안 하던 풍토가 없다가 음악회를 처음 하게 되니까 많은 매스컴에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산유곡의 신고감에 뭇사람들이 일거에 가득 차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음악회를 산사에서 하는 음악회라 해가지고 산사음악회라고 하니까 그 처음 왔던 분들이 감흥을 못 잊고 늘 때가 되면은 산사음악회 매니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계기로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사찰에서 점진적으로 확산이 됐죠. 아, 지금 예, 이쪽 현재 있는 위치가 성북구 정릉 쪽에 국민대학교가 가까이 있는 예, 그 신고감입니다. 산사음악회를 맨 처음 열어주셔서 우리 음악과 범부 대중이 같이 만나서 스님의 따뜻한 그런 손길과 품안을 같이 느끼면서 나누고 지내온 세월이
꽤 오래된 걸로 합니다. 산사음악회 덕을 어떻게 보셨는지.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예. 설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예.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과거에는 이제 뭐 교회나 성당에만 가야 문화예술인들이 설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산사음악회를 통해서 지역의 사찰이 문화의 허브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관민 간의 문화 정서를 공유하고 함양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사음악회의 의의와 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도심 속의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일단 산사음악회를 보러 오지만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기 성찰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또한 문화포교의 한 장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요. 예. 그래요. 더불어서 이제 이 신고감이 지니는 이치나 분위기가 굉장히 그 예술적인 성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뒤에 산이 형제봉이거든요. 형제봉의 서쪽에는 평창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평창동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살시죠. 바로 형제봉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런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쪽에 동북쪽 형제봉은 이제 첫 번째 형제봉 기운을 받는 곳이 신고감입니다. 이 신고감을 쭉 따라 내려가면요, 국민대학이 나옵니다. 국민대학도 역시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도 찾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신고감이 오신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발전을 하세요. 네. 이곳이 주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주는 좋은 기운이 아마 신고감이 지니는 기운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10분 공감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신고감이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산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도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옆에서 우리 그 원경 스님 배우면은 시인이시기도 하고 그대 꽃처럼 고운 시를 지으시면서 또 직접 노래까지 부르시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활동폭이 굉장히 넓으셔가지고 대중과 만나는 그 소통의 길이 참 여러 채널을 갖고 계신 그런 면모를 뵐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이 신고감을 더욱 깊게 만들고 더욱 사람의 정을 깊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시인으로서 우리 스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어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아 스님 계신데 와보니까 저절로 시가 나오겠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신고감이 주는 어떤 예, 시감과 또 좋은 생각들이 시인으로서 길을 가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어떤 틀에 한정 지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늘 마음을 비우다 보면 공이라고 하는 것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무한한 것을 창조해내는 하나의 그 모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한정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은 하나지만 청강의 빛에도 그 아름다움이 조금 증감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참된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또 시흥이 일어나면 시인이 되고 또 가락이 일어나면 가인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제 첫 번째 발표 시가 이제 그대 꽃처럼이라는 시입니다. 이 그 시를 지은 계기가
산사음악회를 시작할 즈음이었어요. 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세상과 더불어 뭔가 역할이 돼야 되는데, 네. 과연 내 존재감이 무엇인가, 이런 회의가 드는데, 얼핏 저 너머에 꽃이 한 송이 피어 있는데, 거기에서 크게 내가 이 시적 영감이 개화됐어요. 네. 저 꽃이 단순히 혼자서 피는 빛과 향기로 피는 거지만, 이렇게 바라보는 존재에게 엄청난 감명을 줬잖아요. 네. 모든 존재는 저 꽃과 같이 빛과 향기로 감명과 향기를 줄 수 있다라는 착상이 떠올랐어요. 시상이. 그래서 저온의 크기만큼만 피어나서 그 빛깔과 향기는 땅이 되고 하늘 되는. 땅과 하늘은 우리 모든 것의 틀이잖아요. 우리 존재의 하늘과 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안에 빛과 향기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또한 의기소침했던 마음은 심기일전해서 세상과 더불어서 수행하고 나누고 하늘과 땅을, 내 세상의 하늘과 땅을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발상과 다짐으로 그대 꽃처럼이라는 시가 탄생했던 거죠. 예, 시 세계로 들어가면 한참 또 신선처럼 깊은 멋진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얘기를 잠깐 또 드리겠습니다. 탑골공원에 그 무료 급식 운영해 오던 그 꽤 오랜 세월 많은 어려운 분들을 밥을 퍼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봉착해서 중단될 위기에 놓인 그 탑골공원 그 무료급식 그걸 문경 스님께서 다 다시 떠맡으셔가지고 요즘 그 어려운 살림 어떻게 하시는지요 지금? 예,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이제 나눔, 진정한 나눔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은 우산을 바치는 것도 큰 나눔이지만 함께 비를 맞는 것도 큰 나눔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사섭의 의미가 큰데 그 22년 동안 보리 스님이 무료급식을 하셨는데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병환인이 오셨어요. 불가피하게 이제 회양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그 무료급식이 이제 중단된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어느 봉사자분의 권유로 제가 가보니까 진정 밥 주는 일이 끊어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유일하게 그게 밥을 드시는 연명줄이나 생명줄이다 이 말이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은 한 100m, 150m 줄을 서 있단 말이죠. 그만큼 절실한 게 이 연명의 문제가 심각한 분이 이 시대에도 많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최소한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받지만 복지 사각지에 놓인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못되고 가족 돌봄도 못되고 연세들에서 노동력도 없으시고 경제력도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절실한 생존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라는 것은 콘크리트와 같은 메마른 단절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세계에서 절실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분들은 이 원각사 무료급식소가 그나마 최후의 최후의 의지처가 된대. 그래서 그것을 아는 이상 이 밥을 주는 일을 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도 힘이 돼야 되겠다 해서 나섰는데 지금 여러 복지관이나 무료급식소들이 주변에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남은 이제 원각사 무료급식소에 많은 분들이 지금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데, 예, 이런 일이, 예, 힘든다는 차원을 넘어서 저는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밥을 드시는 그런 모습과 밥을 드시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은 흐뭇한 생각이 들어요.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이제 생명이 다하지 않은 한 계속 그 연명줄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악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 마음으로 우리 범보 중생까지 따뜻하게 감싸 안고 가시는 원경 스님이십니다. 신고감에 이 생명줄을 이 진선미가 넘치는 이 기운이 두루두루 앞으로 온누리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양생무공으로 하는 거. 그렇죠. 호랑이가, 예. 그래서 제가 호굴, 호랑이 굴. 90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분상들은, 예. 그 마음의 육도의 양상이,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그런 마음의 양상들이, 이제 일심 삼천설을 얘기해야 되나요? 한마음에 삼천 가지 세계가 있다. 그런 다양한 마음에 이렇게 드러난 하나의 허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오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거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가 바람과 지 살다가 가라 허네. 아이고 대고 성화가 났네. 해. 예.